didn't mommy share? 아이고, 뭐, 아이고. 아, 여기서 하룻밤 이렇게 잘 거를. 야빠바바바. 샹그릴라, 이, 부니파쇼가 정말 여기서 제일 좋은 호텔이거든요. 빠빠바바바바. 빠빠바바바. 승리는 떠났고요. 저는 일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야경을 좀 볼까? 아, 이제 아깝잖아. 여기 와서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또. 아유, 정말. 야경, 예. 보이지 않고 역시 제가 보이는군요. 여기가 보니파쇼입니다. 지금 머리가 갈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염색을 할 건데요. 매운 새우깡. 한국엔 없나? 매운 새우깡? 이거 짱 맛인데. 내일 인터뷰가 많군요. 인터뷰 많습니다. 아, 아 예. 뿜뿜 샤카. 아, 움직이지 말았지. 다 같이 놀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우. Fantastic. How should the springs go along with shampoo and conditioner?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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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냐면 내일 아침부터 이 스케줄인데 샴푸니까 어. 머리가 까매야 되는데 내가 갈색이어가지고 하고. 아,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졸려. 그래도 자주 찍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응, 그리고 이번에는 그거야. 어, 인터뷰랑 뭐 런칭 행사, 어. 행사. 그 인터뷰, 아, 매체 인터뷰. 그래도 검정색이어야 돼요? 그렇지. 이거 아니. 어, Baby Shark 뚜뚜뚜뚜 Baby Shark 뚜뚜뚜뚜 이거. 그 뭔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났어. 주주 이거 주주는 지났다고. 베이비 샤크 챌린지. 마미 샤크 뚜뚜뚜 마미 샤크 뚜뚜뚜뚜 마미 샤크 뚜뚜뚜뚜. 틀린 거야, 틀린. 머리 해주시는 분 되게 불편하고 있대 지금. 아니야, 되게 어, 우리 스타일이야. 약간 잘 맞아. 한국 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나도 동갑이라고? 응, 9일 맞죠? 네. 어, 안녕. 어, 안녕. 아, 나도 요즘에 그거 찍고 있거든요. 나 맨날 말하잖아, 대놓고. 뭐? 괜히 한 것 같다. 아, 진짜. 이거, 완전 나왔는데 막 또 욕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아니야, 넌 멋진 여성상이니까.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너무, 아, 그때 진짜 페니아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응, 봐야겠는데. 언제 방송이지? 아, 너무 울컥해가지고 다 깜짝 놀라고 같이 울고 막 그랬잖아요. 어. 몇 살이요? 아, 드라이기. 죄송해요. 아, 친구, 좀 시끄러운데. 아, 근데 대신 내가 CLC 팬이어서 좀 이것 좀 할게요. 염색.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지 않으면은 누나가 잠을 못 자요.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언니 어차피 잘 안 자요. 얼마나 남았어요, 머리? 나 샴푸 해야 된대. 샴푸하고 또 해야 돼. 샴푸 또요? 레드가 강해서 레드를 잡아야 돼. 나 밤 새는 거 아니겠지? 레드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레드 잡는 게 원래 어려워요. 잡아요, 가서. 어, 일단, 어, 그래, 끊을게. 네, 다시 전화해요. 그다음. 어. 네. 뿅. 오. 염색 마무리. 지금 시간은요. 새벽 1시 24분.
빨리 자야 돼요. 5시 일어나야 돼. 아니 왜 자꾸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 반에 스케줄을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저희 일이죠 뭐. 화이팅. 내일 굿밤.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은 코스모폴리탄 커버 촬영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커버를 마무리하고 마리오와 함께 인터뷰를 하러 이따가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인터뷰인데 아침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늦었어요. 15분 거리를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오! 그래서 일단은 인터뷰 늦었으니까 가서 먼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게. 나라 TV, 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저 아니야. 아니야. 출발인. The couch. Couch, couch, hey. Oh,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제가 티셔츠를 짠 이걸 입었는데 굿바이브. 그런데 말입니다,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내면은 좋은 일이 생기나봬요. 1등석에 탑스 많이 했고요. 이번에 좀 길고 길었던 필리핀 결정 끝나고 드디어 지구로 갑니다 이제. 그럼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뿅. Thank 제 프로필 사진이 5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로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2018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자. 끝났습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 컨셉. 청순, 섹시, 스트릿. 배우다라, MC다라, 가수다라. 그런 느낌? 오늘 다라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8년 현금 개띠 무술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에도 다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Happy New Year!